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NBA 선수들의 커리어를 읽어드리는 농구 이야기 NG리우입니다. 지금까지 NBA를 거쳐갔던 수많은 선수들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 오르기까지 한평생 농구에만 전념하면서 만들어진 개인적인 역사가 있게 마련이고 그중 몇몇은 성공적인 커리어를 만들면서도 동시에 유종의 미까지 거두는 천운을 타고났다고 해도 무방한 그런 선수들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커리어를 끝낼 수밖에 없었던 불운한 선수들도 있으나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본인은 계속해서 농구를 하고 싶었지만 완치되기 힘든 병에 걸려 은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수. 한때는 한 팀의 에이스로서 또 어떤 때는 팀의 한 조각으로서 묵묵히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영향력 있는 커리어를 쌓아왔으나 불행하게도 폐혈전이라는 병마 때문에 아쉽게 다소 이른 나이에 NBA 무대를 떠나야 했던 우리나라에선 기린왕이라고 불린 사나이 크리스 보시 선수의 커리어에 대해 시작할까 합니다. 보시는 2m 11cm라는 엄청난 신장과 빅맨답지 않은 재빠른 움직임으로 포스트업과 페이스업이 모두 가능했으며 정확한 미들 점퍼뿐만 아니라 3점슛까지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슛 터치를 가졌는데요. 마른 체형으로 힘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큰 키에 비해 보드 장악력은 다소 떨어졌지만 평균 1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3시즌 해주며 더블더블을 밥 먹듯이 했었던 적도 있었고 박력 넘치는 돌파에 이은 골밑 득점도 곧잘하면서 1옵션을 맡았던 토론토 랩터스에서는 평균 24득점을 올려주는 시즌도 있었죠. 이후 토론토를 떠나 마이애미 히트에서 드웨인 웨이드, 르브론 제인스와 함께 빅3를 결성하면서 공격에서 3옵션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인 기록에서의 손해를 감수하며 팀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빅3를 결성했던 10-11 시즌, 많은 사람들이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준우승에 머물며 실망을 안겨다줬지만 결국 다음이었던 11-12 시즌 우승을 거머쥐며 NBA 데뷔 후 9년 만에 우승 반지를 차지했고 그 다음 시즌에도 또 한 번 챔피언에 등극하면서 리핏이라는 대업적까지 이루게 되는데요. NBA 무대에서의 13년 동안 두 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 외에도 신인이었던 2003-2004 시즌 올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되면서 토론토 랩터스를 이끌어갈 유망주 중의 유망주로 평가받았고 리그 3년 차였던 2005-2006 시즌부터는 제대로 포텐셜을 터뜨리며 11년 연속 올스타의 이름을 올리는 등 NBA를 대표하는 빅맨의 반열에 올라서죠. 하지만 14-15 시즌 도중 가슴에 통증이 있어 입원하게 되었는데 진단 결과 폐혈증이 발견되면서 안타깝게도 시즌 아웃되고 말았고 다음인 15-16 시즌에 돌아왔지만 또다시 폐혈전이 재발하면서 시즌 아웃되죠. 보시는 이후에도 끊임없이 NBA 무대에 복귀하고자 노력했지만 폐혈전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무서운 질병이라 번번이 신체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16-17 시즌에도 돌아올 수 없었던 보시를 오프 시즌이었던 2017년 7월 5일 더 이상 선수로 뛸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마이애미 프랜차이즈가 끝내 방출시키면서 32살이라는 한창인 나이 때 현역 은퇴를 선언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보시는 마이애미에서 두 번의 우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3월 26일 그의 등번호 1번에 대한 영구 결번식이 치러지기도 했는데요. 경기 중 호쾌한 덩크나 빅샷을 터뜨리고 난 이후 보여주는 박력 넘치는 세레모니들 때문에 박력왕이라고도 불렸던 크리스 보시. 지금부터 그의 자세한 커리어를 저 엔지 리오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1984년 3월 24일 미국 텍사스의 댈러스에서 태어난 크리스 보시는 4살이 되었을 무렵부터 농구를 하러 다니시는 아버지를 따라 동네 체육관에 자주 드나들면서 어떻게 드리블을 하는지 배웠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어렸을 때부터 또래들보다 키가 컸기 때문에 농구에서 늘상 리바운드를 잡는 게 익숙했고 운동신경마저도 특출났던 그는 고등학교 때까진 야구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 보시 선수를 보다 보면 어떤 한 선수와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바로 미네소타 팀벌브스 레전드 포워드 빅티켓 케빈 가넷인데요. 길쭉길쭉한 신체 조건도 굉장히 흡사하고 페이스업과 포스트업 그리고 미들 점퍼까지 플레이 스타일에서도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두 선수는 상당히 닮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보시의 우상이 케빈 가넷이었으며 평소 농구를 대하는 마인드를 그로부터 배웠고 그의 플레이 영상들을 수없이 보면서 플레이 스타일 또한 가넷과 비슷해지려고 노력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시는 학업 성적조차도 굉장히 우수했었던 엄친아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완벽한 그의 모습에 신도 감동해서였을까요? 그는 자신이 다니던 링컨 고등학교를 무려 40승 무패의 무결점 성적으로 이끌면서 댈러스주에서 최고의 팀으로 급부상시켰고 USA Today 전국 챔피언에도 올라섭니다. 이런 놀라운 활약에 힘입어 보시는 고교 농구선수로 받을 수 있는 고교 최우수 선수상, 미스터 바스켓볼 상 등 상이란 상은 거의 휩쓸다시피 했고
자연스럽게 수많은 대학 스카우터들로부터 러브콜까지 받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플로리다 대학, 멤피스 대학 등 여러 대학들이 보시를 원했지만 당시 조지아 공대의 농구팀 감독 폴 휴잇이 선수들에게 주는 동기부여를 가장 존중했고 또한 그가 펼쳤던 트랜지션 오펜스에 매료되면서 결국 조지아 공대로의 입학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시는 대학에서 딱 1년만 뛰고 NBA 무대에 뛰어들었는데 그는 농구에 매진한 것뿐만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 컴퓨터 영상,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며 심신수양을 게을리하지 않는 뇌생남의 위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요. 2002-2003 시즌 대학 무대에서 평균 15.6득점, 9리바운드, 1스틸, 2.2블록이라는 공수 양면에서의 솔리드한 퍼포먼스와 함께 3점슛 성공률 47.8%라는 놀라운 슛감까지 과시하죠. 당시 이미 NBA에서 통할 것이라는 평가가 상당히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2003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한 보쉬는 1픽으로 뽑힌 리빙 레전드 르브론 제임스, 2픽으로 뽑힌 전설의 포켓몬 다르코 밀리시치, 그리고 3픽으로 뽑힌 멜신 카멜로 앤서니에 이어 4픽이라는 높은 순위로 토론토 랩터스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5픽으로 마이애미의 심장 드웨인 웨이드가 뽑혔는데 2003년 드래프트 5순위 안에 드는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가진 선수들이 이후 한 팀에서 함께 뛰게 될 줄 당시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렇게 2003년 등번호 4번을 달고 NBA 첫 시즌을 맞이하게 된 크리스 보쉬. 말랐던 체격 조건 탓에 파워포워드에서 플레이에도 힘에 부쳤는데 토론토 주전 센터였던 안토니오 데이비스가 시카고 불스로 트레이드되면서 보쉬는 반강제적으로 센터 포지션에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데요. 팀의 에이스였던 빈스 카터마저도 구단 운영에 불만을 내비치며 계속해서 트레이드를 요청하는 악조건까지 겹치고 말았습니다. 루키로서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보쉬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며 자신보다 탄탄한 신체 조건과 강력한 파워까지 갖춘 선배 NBA 빅맨들과 정면 승부를 벌이면서 차츰 경기력을 끌어올렸고 2003-2004 시즌 11.5득점, 7.4리바운드, 1.4블록의 준수한 퍼포먼스를 해내면서 토론토 팬들에게 작은 희망을 안겨다 주는데요. 루키 시즌 잡아낸 557개의 리바운드는 토론토 역대 신인 선수들 중 가장 많은 개수였고 블록수도 프랜차이즈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올루키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다음인 2004-2005 시즌 도중 팀의 간판 스타 빈스 카터가 태업성 플레이를 지속하면서 팬들의 원성을 샀고 결국 뉴저지 네츠로 트레이드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지만 크리스 보쉬는 이를 계기로 토론토 랩터스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공격에서 1옵션 롤을 부여받은 보쉬는 득점력뿐만 아니라 리바운드, 어시스트 등 주요 카테고리에서 모두 성장하며 프랜차이즈의 기대에 부응했고 2005년 1월에는 NBA 데뷔 후 처음으로 2주의 동부 컨퍼런스 선수로까지 선정됩니다. 그리고 3년차 밖에 안 된 2005-2006 시즌 보쉬는 곧바로 팀의 캡틴으로 지명되며 한 팀의 리더로서 랩터스를 이끌게 되는데 공격에서 훨씬 더 저돌적인 모습으로 평균 20플러스 득점과 야투율 50.5%라는 한 단계 더 스텝업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결국 생애 첫 올스타에도 뽑히는 영광까지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보쉬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팀 성적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그는 데뷔 후 3년 동안 단 한 번도 프로 무대를 밟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4년차였던 2006-2007 시즌 평균 22.6득점, 10.7리바운드, 1.3블록을 기록 처음으로 평균 더블더블 시즌을 보내면서 팀을 더 하드캐리하기 시작했고 2년 연속으로 올스타에도 뽑히는 제대로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는데요. 특히 2007년 2월 펼쳐졌던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에서 커리어 하이 41득점을 폭발시키며 기린왕의 무서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쉬의 성장과 샌미첼 감독의 지도력이 콜라보되어 지난 시즌보다 20승이나 더 거둔 무려 47승을 올리며 동부 3위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생애 첫 프로 무대를 밟게 되는 보쉬. 그렇게 프로 1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다름 아닌 2004-2005 시즌 안 좋게 팀을 떠나 이제는 토론토의 원수가 되어버린 빈스 카터의 뉴저지 네츠였고 카터는 시리즈 평균 25득점을 올리며 1라운드 내내 친정팀을 맹폭하는데요. 뉴저지 네츠는 동부 6위 팀이었지만 큰 무대에서의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꽤 있었고 보쉬는 정규 시즌보다 좋지 않은 성적으로 6경기 내내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는 경기당 평균 17.5득점을 올렸는데 팀의 1옵션이 평균 20득점도 못 넣었고 야투율마저 39.6%로 폭망하면서 시리즈 결과는 안 봐도 뻔했죠. 다음인 2007-2008 시즌 이제는 NBA 5년차 베테랑의 반열에 올라선 보쉬와 지난 시즌 47승의 좋은 성적을 거둔 토론토 랩터스는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팀 성적은 41승으로 떨어지고 말았고 동부 6위로 프로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1라운드에서 만난 올랜도 매직에게 1대4로 완벽히 제압당하며 광탈해버리고 맙니다.
특히 상대팀 센터였던 슈퍼맨 드와이트 하워드는 1라운드 시리즈 동안 평균 22.6 득점, 18.2 리바운드라는 평균 20-20에 육박하는 미친 퍼포먼스로 토론토 골밑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그를 막아야 했던 보쉬에게 그 책임이 고스란히 돌아갔죠. 그리고 토론토와의 마지막이었던 2009-10 시즌에는 무려 커리어 최고인 24득점 10.8 리바운드에 야투율 51.8%의 놀라운 기록을 내고 있었지만 랩터스 프랜차이즈의 선수 영입은 계속해서 물거품이 되면서 2008년 프로비 후 팀은 계속해서 정규 시즌만 치루었고 이에 묵묵히 본인 역할에 충실하던 보쉬 또한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렇게 2010년 오프시즌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되어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 보쉬.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마이애미 히트였는데요. 우승에 너무나도 목말라 있던 르브론 제임스까지 합류하면서 르브론 웨이드 보쉬라는 역대급 빅3를 결성했고 마이애미는 순식간에 우승후보 0순위로 올라섭니다. 하지만 당시 르브론과 웨이드가 워낙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다 보니 보쉬는 팀의 3옵션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개인 기록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마이애미는 스피디한 전개가 가능한 스몰볼 전략을 구사했던 팀이라 토론토 시절 힘이 부족해 벌크업으로 탄탄하게 키운 몸을 보쉬는 다시 다이어트를 통해 예전 말랐던 상태로 돌아가야만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희생을 감안하며 프로 진출과 우승을 위해 팀에 헌신했고 오히려 그의 이러한 희생 덕분에 슈퍼스타가 3명이나 있던 마이애미는 팀플레이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9승 8패의 처참한 성적으로 시작했던 10-11 시즌을 무려 58승 24패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고 동부 2위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그렇게 3년 만에 프로 무대를 다시 밟은 보쉬, 이제는 우승을 위해 전진해야 했는데요. 역시나 우승후보 0순위답게 1라운드부터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모든 팀을 4대1로 무찌르며 1사천리로 NBA 파이널까지 올라갑니다. 상대는 2006년 플레이오프 당시에도 파이널에서 만났던 댈러스 매버릭스였는데 홈경기였던 1차전은 마이애미가 가져갔지만 2차전은 통안의 2점차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르브론과 웨이드의 기록은 괜찮았지만 보쉬는 첫 두 경기 동안 전혀 0점을 잡지 못하며 1, 2차전 각각 27.8%, 25%라는 극악의 야투 난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나 93-95로 아쉽게 패했던 2차전이 더욱더 뼈아프게 다가왔죠. 3차전에서는 그나마 슛감이 나아지긴 했지만 38.9%의 야투율은 빅맨에겐 여전히 부끄러운 수치였고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사람들의 거센 비난은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이애미는 딱 거기까지였죠. 4, 5, 6차전을 내리패하며 우승을 위해 뭉쳤던 빅3는 패배의 쓴맛을 보면서 2011년 프로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실망스러웠던 결과를 뒤로한 채 11-12 시즌이 시작되었고 보쉬는 여전히 3옵션으로 팀에 헌신했는데요. 2012년 1월 애틀랜타 호크스전에서 경기를 연장전으로 몰고 가는 동점 3점슛을 4쿼터 막판에 꽂아넣으며 잠재된 클러치 본능도 보여주죠. 빅3는 건재했기 때문에 마이애미는 46승 20패의 성적으로 다시 동부 2위로 프로 무대를 밟았고 또 한 번 우승을 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1라운드에서 만난 뉴욕 닉스를 4대1로 가볍게 누르고 다음 라운드에서 동부 3위로 올라온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쉬는 1차전 경기만에 복부 쪽 부상을 당하고 말았고 4대2로 인디애나를 누르긴 했지만 2라운드에 복귀하지 못하죠. 게다가 보스턴 셀틱스와의 동부 컴파에서도 무려 4차전까지 나올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빅3와 마이애미 우승에 대한 꿈은 또 물 건너가나 싶었는데요. 2승 2패로 팽팽히 맞서던 양팀. 마이애미에서 펼쳐진 5차전 경기에서 드디어 박력왕 크리스 보쉬가 모습을 드러내며 사기를 끌어올립니다. 시리즈는 7차전까지 진행되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경기가 펼쳐졌는데 보쉬는 부상 후유증 탓에 벤치에서 시간 관리를 받으며 출전했지만 가장 중요했던 마지막 경기에서 야투 10개 중 8개를 적중시키는 놀라운 집중력을 선보이며 결국 2년 연속 파이널 진출에 성공하죠. 그리고 이번엔 케빈 듀란트와 러셀 웨스트브룩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파이널에서 만나게 되는데 4대1로 생각보다 꽤 쉽게 제압하고 꿈에 그리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승을 결정지었던 마지막 5차전 경기에서 보쉬는 24득점을 포함해 야투율 64.3%의 미친 공격 효율로 팀 공격을 주도했고 결국 NBA 데뷔 후 9년 만에 우승 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인 12-13 시즌에도 마이애미는 3년 연속으로 NBA 파이널에 진출해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상대하게 되었고 이번엔 리핏이라는 대업을 위해 사투를 벌였는데요. 2승 3패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진행된 파이널 6차전 경기에서 보쉬는 마이애미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리바운드를 따내게 되는데 92-95 3점 차로 뒤지고 있던 마이애미는 4쿼터 마지막 공격만을 남겨두고 있었고
르브론 제임스가 3점 슛을 시도하지만 아쉽게 들어가지 않죠. 하지만 이를 보시가 잘 잡아내 곧바로 코너 3점으로 빠지던 레이 앨런에게 천금 같은 패스를 건네주었고 이 결정적인 3점 슛 한 방으로 6차전은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연장전 혈투 끝에 결국 103-100으로 승리를 거둔 히트는 시리즈를 7차전으로 몰고 갈 수 있었고 이는 보시가 악착같이 따낸 공격 리바운드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게다가 연장전 막판 데니 그린이 회심의 슛을 블록하며 경기를 끝내는 보시의 모습도 6차전 명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비록 마지막 7차전에서 보시는 무득점이라는 프로 최악의 기록을 냈지만 6차전에서 완벽한 카운트 펀치를 날린 마이애미의 저력이 끝까지 이어졌고 결국 빅3와 마이애미는 리핏을 이룩할 수 있었는데요. 13-14 시즌 또한 3옵션의 역할로 계속해서 마이애미를 이끈 보시는 실은 몇몇 사람들로부터 빅3가 아닌 빅2.5라는 조롱까지 들으며 그의 농구 실력에 대해 의심 아닌 의심을 받곤 했는데 어느 한 경기에서 그 의구심을 잠재워버리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때는 2013년 12월 샬럿 밥케츠전 4쿼터 3분 정도를 남겨둔 시점에서 팀은 5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 보시가 3점 슛 3개를 포함 연속으로 13득점을 해버리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주었고 결국 역전승으로 이끌면서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죠. 마이애미에서 3옵션 역할이긴 했지만 사실 보시는 게임 플랜 수행을 위해서는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임엔 분명했습니다. 보통 돌파가 좋은 르브론과 웨이드가 상대의 수비 진영을 무너뜨린 뒤 적절한 킥아웃 패스를 내주고 이를 점퍼나 3점 슛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정확한 슛이 상당히 중요했던 그런 공격 작전이었죠. 그런데 당시 보시의 미들 점퍼 성공률은 무려 53%에 육박할 정도로 NBA 선수들 중에서도 엄청난 성공률을 자랑했기 때문에 상대팀 빅맨 입장에선 3점 라인으로 나가는 보시를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과 르브론 웨이드의 골밑 돌파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2014년 파이널에 다시 올라간 마이애미는 이번엔 역사적인 3핏에 도전했지만 또다시 파이널에서 만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1-4로 처참히 무너지며 대업적 달성에는 실패하죠. 우승에 실패한 후 르브론 제임스가 친정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로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마이애미의 빅3 시대는 종결되었고 보시도 덩달아 옵트아웃을 선언해 휴턴 로켓츠가 그를 영입하려 했지만 마이애미가 5년 118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매치시키며 보시까지 놓아주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린왕 보시는 드디어 팀에서 2옵션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마이애미의 심장 웨이드는 사실 건강 상태가 꾸준하지는 못해 결장이 잦았던 상황이라 사실상 보시가 1옵션을 했던 적도 많았죠. 이에 보시는 왕년 토론토 시절 때의 저돌적인 공격 본능을 다시 발휘했고 14-15 시즌 평균 21.1득점을 올리며 2009-2010 시즌 이후 5년 만에 다시 평득 20플러스 득점을 기록하게 되었고 3점슛 성공률도 커리어 하이 37.5%를 찍습니다. 하지만 14-15 시즌 도중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지는데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갑작스레 가슴에 통증을 느낀 보쉬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고 진단 결과 폐혈전이라는 질병으로 밝혀지며 안타깝게도 잔여 경기를 뛰지 못하는 시즌 아웃 선고를 받게 됩니다. 웨이드도 20경기에나 결장했던 상황에 보쉬도 고작 시즌의 절반밖에 치르지 못하고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이애미는 풀옵 진출마저 실패하고 말죠. 그리고 다음인 15-16 시즌 보시는 다시 경기에 뛰긴 뛰었지만 올스타전 즈음에 폐혈전이 또 재발하면서 두 시즌 연속으로 시즌 아웃되고 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귀를 시도했지만 그의 주치의가 복귀는 힘들다는 진단을 내렸고 결국 2017년 7월 5일 마이애미는 보시를 방출하기에 이르고 사실상 그의 NBA 커리어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2019년 3월 26일 그의 영구 결번식이 진행되었는데 행사 마지막에 관중들을 향해 외친 커모는 그가 왜 박력왕인지 보여주었죠.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토론토 랩터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에서 우승을 위해 옮긴 마이애미 히트에서는 2옵션도 아닌 3옵션으로 희생하면서 리핏이라는 커리어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한창 전성기를 달려야 할 나이에 폐혈전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은퇴라는 선택지밖에 고를 수 없었던 기린왕 크리스 보시. 하루빨리 완치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농구계에서도 꾸준히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크리스 보시 선수의 커리어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항상 관심 갖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유였으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